자, 김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민입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이렇게 일찍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원래 의원님에게 이번에 민주당 혁신안 문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했는데요. 저 문제부터 좀 여쭤볼까요? 후쿠시마 관련해서 네. 전국을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민들도 만나고 여러 가지 네. 얘기를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진도 울돌목에서 시작해서 부산 해운대까지 한 800km 정도를 걸었는데요. 네. 걸으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과 어민들을 만났어요. 어민들은 네. 한 9차례 정도 간담회했고 일반 시민 간담회 한 차례 했고 네. 그다음에 어민 집회도 한 4-5번 정도 지금 참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좀 들었던 얘기가 예. 그 어민분들이나 그 관련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결같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저희가 뭐 이제 경남 쪽이나 또 이쪽 가면 또 그쪽은 의견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그쪽도 한 목소리로 막아야 된다라는 목소리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막으려면은 사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그렇죠. 움직여주고 뭐 가장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네. 네. 임시 조치를 취해라 네. 이게 가장 뭐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네. 대한민국 정부가 전혀 하지 않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서 네. 네, 거기에 대한 우려와 분노들을 정말 많이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정치권도 계속 좀 관심을 갖고 네. 뭐 국제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방식을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한편으로는 그 가장 1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시는 이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네. 직접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그렇죠. 네. 그래야 나머지 우리 대한민국 다른 국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심을 갖게 되고 정치권도 눈을 뜨게 된다라는 네. 그런 의사소통을 좀 했고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요. 잘 보도가 안 돼요. 네. 보도가 좀 잘 안 돼서 그렇긴 한데 네. 그래도 연속적인 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내일 모레에도 지금 고흥에서 집회를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네. 그 당장 수산물 소비가 급감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정부가 현재 아직까지는 수산물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네. 예,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좀 마련해라. 일단 네. 수산물 촉진을 위한 어떤 다양한 뭐 운동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현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좀 빨리 도입해줘라. 네. 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네.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자 내기도 너무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네. 정말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원님 근데 지금 뭐 한미일 정상 회의를 8월 18일 날 그 미국에서 갖고 그 다음에 네. 일본은 뭐 8월 말에 방출을 네. 하겠다, 방류를 하겠다 이런 외신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일본 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순간 기회만 누리고 있는 거라고 시간 타임만 보는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사실은 일본이 애초에는 7월 방류가 뭐 표였다가 네. 네. 그 뭐 일본 여론, 일본 국내 여론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뭐 대한민국에서도 네. 계속 이제 지속적인 뭐 정부를 빼고 나머지 네. 다른 네. 예.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네. 또 중국 등 국제 여론이 압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뭐 기술적인 문제라고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8월로 지금 미룬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8월에 방류하겠다라는 것도 네. 지금처럼 혹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가 네. 대응하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는 아.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금 네. 그 경제성 문제랑 네. 추가로 다른 원전에서 그 저기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이런 것들 때문에 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더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훨씬 더 많은 삼중수소를 지금 배출하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소송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막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소송은 아까 말씀드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소송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데 네. 그거 말고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 내에서 소송하는 방법.
것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어민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어민들도 네. 일본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예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법원이 막은 적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영향 평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 정책은 지금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막아선 적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은 너무나 이제 헌법 질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인정되는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일본 정부는 이건 자기가 일본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도쿄 전력이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기업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적죠. 네. 예,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국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좀 지난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간간 무소식입니다. 네, 참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이제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들인데요. 네. 네, 지금 이 정부가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죠. 흔들리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절대로 국민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네. 일본과 미국의 입장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자기의 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한미일 공조 속에 쏙 들어가서 예, 국제 질서를 그 안에서 편입해서 그 안에서 뭐 보호막을 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저는 그 국가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대통령에 대해서 네. 이제는 민주당이 좀 강력하게 글쎄 말이에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국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강력하게 취해야 돼요. 네. 네. 근데 뭐 윤석열 퇴진 뭐 탄핵 얘기만 나오면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좀 알레르기 반응 이렇게 역풍 분다고.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그 낮은 단계인 검사 탄핵도 지금 준비하는데 검사 탄핵조차 지금 아직 이렇게 결단을 못 하고 있어서 답답한데. 네. 저는 사실 우리 이제 이 정도면 다른 네.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네. 명백한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탄핵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사유가 되어야 되고 네. 이제 민주당이 더 이상 자고오면 하지 말고 네. 탄핵을 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더 이상 탄핵 말고는 지금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고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결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논리는 뭡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그러는. 늘 똑같은데요. 역풍. 지금 하면 안 된다. 지금, 예, 지금 하면 역풍 불어서 선거에 진다. 선거 앞두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 이게 늘 하는 얘기죠. 답답합니다. 네. 민주당 혁신한 얘기 좀 할까요, 의원님? 네. 네네.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죠? 기자회견도 네. 하시고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총평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네. 네. 일단, 혁신안이 지금, 민주당 내에 큰, 논란이 아니라 전 논쟁, 토론, 네. 거리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네. 이걸 자꾸 싸움으로 몰고 가니까 좀 우려스럽긴 하지만요. 아. 네, 여러 가지 이제 토론 사항들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좀 생각해요. 네. 그 중에서, 뭐,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번 혁신안들이 참 여러 가지 고려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네. 많은 의견을 듣고, 혁신안을 발표했다라고 생각해서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뭐 중요한 이슈들을 잘 다루고는 있지만 네. 결정적인 게 하나 좀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거요? 네, 그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견제할 것인가. 지금 이 정권은 우리가 검찰 독재라고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검찰 독재 정권에 민주당이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 여기에 그렇죠. 대한 진지한 고민과 어떤 대안을 명확하게 좀 선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약했던 게 아닐까. 네. 오히려 정책으로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네. 예,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전쟁 상태인데 그렇죠. 국민은 지금 전쟁 통해서 지금 고통을 신음하고 있는데 예, 평상시에 어떤 혁신안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정책과 정책 정당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만 방점을 찍다 보니까 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장경태 혁신안 할 때 그 네. 잠깐 나왔던 얘기 같은데 당무 기여도라 그래서 네. 그러니까 대언론 미디어 활동 그리고 네. 이제 집회 활동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 국회의원에 네. 대한 평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랬었죠. 쏙 예. 들어갔어요 그냥. 네 맞습니다. 하여튼 네. 곧 좀 더 지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여쭤보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결국 당원 대의원 1대1이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하여튼 그 전당대회에서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권리당원 70%. 예. 이 그리고 사실상 대의원들의 표는 없죠, 거기서는요. 네, 네, 네. 이런 점들은 많은 그 국민들과 당원들이 상당히 반기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이제 이번 혁신안에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될까 성과? 관심을 받고 있는 지점이라고 보여지죠. 네. 저는 이 부분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민주당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답답한 모습들 네. 게다가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 네. 그리고 지금 효과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손을 놓고 네. 국민들과 당원들과 점점 괴리가 생기는 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들이 네. 결국에는 당원들과의 소통이 단절되고 당원들의 눈치를 별로 안 봐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외쳤고 추진했던 검찰개혁, 언론개혁 다 지금 주저앉았는데 네. 주저앉은 이유가 외부의 저항이 아니라 내부의 반대였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 이게 정당개혁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를 바꾸는 진짜 개혁, 구조적인 개혁은 진짜 한 발도 못 나가겠구나라는 걸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껴서 네. 정당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당개혁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이게 개파를 사실상 없앨 수 있는 그런 개정안이거든요. 예. 그동안 대의원제 중심으로 대의원에게 많은 표를 준 경우에는 네. 자연스럽게 개파 형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돈봉투를 주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네. 이런 구조들을 다 없애버리고 네. 예, 당원들에게 온전히 맡기는 거죠. 우리가 대통령 후보, 대통령 선거 치를 때 우리 당 네. 후보를 뽑을 때 그때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뭐 당원 투표랑 그다음에 선거인단 모집해서 투표했는데 다 1대1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때 대의원한테 가중치를 준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후보를 잘 뽑았거든요. 네. 예. 그렇게 아주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누가 장난질을 못 합니다. 네. 네. 그런데 대의원은 사실 소수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 안에서의 부당한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항상 그렇다는 네. 건 아니고 네. 그럴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개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과감하게 혁파해야 된다 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아주 중요한 개혁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그리고 저 누구죠? 그분들이 하여튼 250만 권리당원 얘기를 하면서 네네. 세계 어느 나라의 정당도 이렇게까지 권리당원이 250만 되는 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도 지금 유럽에 이런 데는 권리당원보다도 지지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당이 후퇴하고 있는 건데 네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당 중심으로 말이죠. 당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참 이거는 다른 미국이나 하여튼 선진 유럽에 비해서도 아주 다른 현상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살리는 혁신을 낸 거는 이제 반가운데, 그 의원님이 중요한 점을 지적하셨는데, 그럼 이렇게 권리당원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러면 당내 어떤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까?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그 의원들이 네. 그동안에는 당원들의 눈치를 보거나 당원들과 소통할 필요가 별로 없었는데. 네. 뭐 자기 지역구 당원은 뭐 소통하겠죠. 그렇지만 예,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의 얘기를 굳이 들을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면 네. 그 소통 안 하는 대신에 자기 개파의 보스에게만 충성하면 공천권이 예, 예. 보장이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바뀌어버리면 개파 보스라는 게 형성되기 어렵고 개파 보스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당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정치할 수 있고 혹은 네. 당 지도부로 자기가 선출될 수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네. 당원들과 소통이 훨씬 폭넓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사실은 예. 제가 이 네. 혁신안 나오기 전에 네. 이게 혁신안이 갑자기 뚝딱 나온 게 아니고요. 아. 이미 2년 전에 저랑 또 정청래 뭐 당시 이제 최고위원은 아니고 정청래 의원이 네. 개정안들을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원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당법 개정안을 또 발의를 해놨어요. 거기 네. 정당법에는 당원의 권리 규정이 우리나라 정당법 당원 권리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어허. 당원의 권리 규정을 넣으면서 네. 1인 1표제를 거기다가 명시를 해놨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좀 추진되어 왔던 것이라서 갑자기 발표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8월 말인가? 아, 워크숍을 갔고요. 그다음에 네. 의총을 열고 그다음에 중앙위원 그래야만 이 혁신안이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 개정 사항이니까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이 반발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어떤 경우는 집단적 반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네.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당내 이런 의견이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아직 이제 의총에서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집단적인 의견 표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단체를 대표해서 표명은 했지만 실제 그 거기에 참여한 분들은 또 단체 전체가 참여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소수의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아, 전해치는 어쨌든 분이 얘기한 게 그 민주주의 4.0 전체 의원들의 목소리는 아니군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간 뭐 그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들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예, 그러시죠. 예. 일단 혁신은 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아, 그분들이 그렇게 혁신하자 했는데 네. 왜 정작 국회의원의 기득권, 그러니까 당내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혁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지적하고 싶어요. 네. 또 한편으로는 자꾸 대의원제 폐지라고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렇게 네. 프레임을 몰고 가면 안 돼요. 대의원제 폐지가 아니라 대의원제를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네. 왜 그러냐면 대의원제는 정당법상 만들어진 대의기구예요.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을 치면 국회거든요. 그렇죠.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대신 논의하게 하는 기구. 네. 정당에서는 당원들을 대표해서 대신 논의하게 하는 기구가 대의원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국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국회 네. 생각할 때 우리가 저 사람들이 대신 논의해서 어떤 안을 만들어라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지 저 사람들한테 투표 60표 줘야 된다. 이게 국회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네. 대의 제도를 이상하게 지금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동안 네. 우리가 단 한 번도 대의원 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대의원 제도는 60표 주는 거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오해인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 대의원 제도는 논의를 해라. 어떤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네. 충분히 논의하고 심사숙고하는 제도이다라는 것을 정상화시키고 그걸 표명한 거죠 이번에. 그리고 당원이 대의원을 직접 선거하는 네. 제도를 바꾸자고 그 네. 서 교수인가 서복경 교수가 얘기를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를 없앤다라고 하면은 대의원도 안 뽑아야죠. 네. 그게 아니라 대의원을 뽑아서 당원이 직접 뽑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대의원 제도를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그래서 정책대의원제도 이런 것들을 그 많이 열어야 됩니다.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당론을 정할 때 네. 의원들이 의총에서 모여서 당론을 정하는 게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다. 당론은 제일 크게는 국민들, 그 저기 정당의 국민들이 당원들이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고 당연한 맞습니다. 것이고 예. 그렇게 모여서 논의하기 어려우니까 대표인 대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해서 당론을 정해라. 이거죠. 네. 대의원 대회에서 당론 정하고 그거를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확정 짓고 맞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게 제일 저는 바람직하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예. 네. 그게 안 되고 시간상 촉박하고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의총에서 정할 수 있겠지만 예. 원칙은 대의원 대회에서 정하는 그럼요. 게 예. 당론입니다. 네. 전국 당원 대회가 있고 또 이 당원들이 뭐 종이 당원이 아니라 이분들이 사실상 권리당원으로서의 책임도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은 그럼요, 당비도 그럼요. 내고 계시고 자발적으로 목소리도 많이 네네. 내시고 근데 그걸 무시한다는 게 참 그렇죠. 그게 진짜 민주주의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 문제는 그러면 이제 결국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여론의 방향에 따라서 추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시죠?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아, 저는 아니에요. 이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아이고. 이게 이제 언론에서는 비명계 친명계로만 나눠서 예. 지금 싸움을 계속 붙이는 모양새인데 네. 저는 뭐 그 정도의 그 되게 단순한 1차원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게 개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우리 당내의 기득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 관행에 편하게 젖어 있었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네. 또 한편 대의원 제도가 처음에 도입됐던 그 이유는 있어요. 예를 들면 TK, PK나 광주, 호남, 전남 이쪽에 예. 비해서 워낙 당원 수가 적으니까 대의원 수를 예, 비슷하게 예. 맞춰서 예, 예. 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자라는 그런 취지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예. 논의와 고민들을 같이 해야죠. 그래서 이런 생산적인 논의들을 통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네. 지금 의원들이 뭐 많은 수가 반대할 가능성들이 현재는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의원들이 정할 게 아니라 이것도 우리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전당원 투표로 가게 해야 되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걸 관철시키려면 네. 당원 투표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잘 모릅니다만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가장 위에가 전국 당원대회가 있긴 있죠. 없습니까? 그게 이제 전 대의원 대회로 돼 있죠. 아, 그 위에 전국 당원대회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렇긴 하죠. 예, 지금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들을 하나로 더 둘 수도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이제 관심이 됐던 부분이 결국 이제 총선을 겨냥한 공천 개혁 문제인데요. 네네. 요새 현재 이재명 지도부만 해당됐던 거로 제가 기억하지 않고요. 과거에 어느 민주당의 지도부들도 공천 개혁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에 따라서 총선 결과가 달라져 왔습니다. 뭐 DJ 때부터 그랬고요. 네네. 이번에 혁신안에서는 이것이 그 뭡니까 뭐 하위 10%, 20%, 30% 이렇게 해서 차등별로 두는 걸로 반영을 했던데 네네. 과연 이게 그 어떻게 봅니까?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원님도 현역 원입니다만 하여튼간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특히 그렇죠. 상당수 지역에서 말씀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철옹성이잖아요 그 지역에서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참 공천 개혁의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여겨지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진짜 다음번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총선 결과의 상당 부분이 이미 결정난다, 판명난다 이렇게 네. 좀 생각이 되거든요. 네. 저는 뭐 혁신안에서 나왔던 뭐 공천 룰 부분은 더 이제 더 추가적인 논의들이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이미 뭐 당원들이나 대의원 단체 뭐 이런 데서는 더 논의해야 된다, 네. 더 추가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을 이미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네. 이 논의에서는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은 좀 빠져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천 룰과 공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저희가 감동을 드리고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네. 그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번 혁신위에서는 뭐 일부 몇몇을 특정해서 혹은 뭐 3선 이상을 특정해서 약간 이렇게 뭐 좀 출마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유 아닌 권고 뭐 이런 방식의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는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뭐 몇 선 이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아, 실제 우리 당에서 추진했던 것들에 대해서 얼만큼 이분들이 동의하고 민주당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그걸 평가할 수 있는 뭐 기준이나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 네, 지난번에 우리가 대선 전에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때, 네. 그때 반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때 반대했던 논거가 네.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했던 논거가 이걸 추진하면 대선에서 진다 이렇게 얘기들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추진 못했고 네.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저는 그분들이 정치적인 판단이 틀렸다고 보거든요. 네. 게다가 이번에 혁신위에서 그 여론조사를 쭉 한 걸 보면 우리 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무당층에서도 네. 민주당이 무능하다 맞아요. 가 가장 핵심 이유였어요. 맞아요. 네. 예. 그러면 그분들의 판단이 그때 판단이 틀린 겁니다. 네. 그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판단이 다 틀린 거예요. 그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네.
예, 그게 뭐 불출마 선언을 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더 낮은 단계로 뭐 나는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좀 가서 출마해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보겠다든가 네.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간 그분들이 정치적 판단이 틀렸던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을 네. 보이는 게 지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다선호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당시에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찬성하지 않고 반대했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키지 네. 않았던 그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과연 이번 공천 과정에서 어떤 평가를 할 것이냐 네.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법안 몇 건 발의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의원들은 법안 그냥 양쪽으로 발의해서 나 국회의원 현역 평가 점수 좋아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정량 평가로 가버리면 네. 그런 한계가 있죠. 아 그렇군요. 정말 우리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법안 예를 들면 제가 검찰청 폐지 법안과 검찰 개혁 법안을 냈는데 네. 엄청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거 한 건과 네.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법안 한 건, 똑같이 한 건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런 평가 요소들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그 검찰 그 탄핵 얘기 좀 할까요, 의원님? 마지막으로요? 네. 네. 한동훈 장관도 뭐 요즘 뭐 얘기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하신 게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지금 크게 변화는 없고 한 70여 분 정도가 현재 동의를 한 상태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이제 다른 의원분들도 같이 추진하셨던 분들이 네. 다시 좀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지금 검사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하려 그러면은 국회의원 재적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 거군요. 네네네. 근데 이게 100명, 안 되고 있는 거죠. 100명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그 뭐 의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뭐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 특히 뭐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편인데. 네. 이거를 왜 지금 하냐라는 얘기를 또 똑같이 하세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지금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력을 집중하고 이번에 또 잼버리 사태도 있었는데 예.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지 왜 이걸 힘을 분산시키냐 네. 하면서 늘 이제 반대하신 분들은 반대라고는 말 안 하고 지금 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늘 하시거든요. 또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의원님 제가 생각해도 네. 검찰이 저렇게 무자비하게 이번에 네. 조국 교수의 딸 주민 씨도 우리가 봤지만 네. 저렇게 무자비하게 국회의원들 뭐 압수수색하고 그냥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 국민의 대표 네. 기관 국회를 이렇게 압박하는데 네. 국회에서는 그냥 당하고만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그냥 검찰 출두하고 마찬가지로 국회 갖고 있는 의원님도 이런 얘기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하신 것 같아요. 국회 네. 갖고 있는 권능을 갖고서 이걸 맞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답답해 정말. 네, 다 매우 답답하죠. 네. 그러면서 또 하시는 얘기가 우리가 네. 예, 당하는 게 예, 나중에 국민들이 다 알아주실 거다. 그래서 아 그건 우리가 힘이 없는 네. 소수 야당일 때 하는 얘기고 우리가 힘이 있는 야당인데 그치만, 사실 네. 그 우리 헌법 체계상 그 행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먼저가 아니에요. 헌법에는 입법부인 국회가 먼저 나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의회 우위 국가를 표방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대통령도 그 법에 따라 통치하기 때문에 네. 의회 우위주의가 네. 사실상 인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그 국회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 네. 뺏겼다고 우리가 지금 그 행정부에 당하고 있는 게 잘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맞습니다. 네. 국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네. 있는데 거기다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뭐 검찰 기구가 그냥 국회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것을 자기 집 마당처럼 해버리고 말이죠. 이거 없어요. 말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아주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우리 사랑하는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으니까 참. 하여튼 네. 자, 의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히 향후 활동 계획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 정리하고 저희 마칠까요? 네.
네, 저는 뭐 아무래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 문제를 네. 지금 또 가장 중요한 우리 앞에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좀 집중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검찰과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네.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총선과 관련해서는 네. 저는 이제 그 헌법 개정을 중요한 쟁점으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예, 지금 구조에서는 이 정부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다음번 국회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탄핵하는 방법을 네.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라 예. 국민투표에 붙여서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하자.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정말. 이런 방식의 좀 그런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고 네. 이 다음번 총선이 그런 헌법 개정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저기 여론들이랑 이런 논의들을 좀 계속 이어갈 생각입니다. 이제 국민투표도 온라인 투표해도 돼요 이제는. 네네네. 이제 그 그렇죠. 디지털이 워낙 발전하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도 사실상 있어요. 꼭 뭐 어디 모여서 하고 선관위가 네. 검토를 해야겠지만은 네. 이게 블록체인이라든가 여러 기술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기대가 많고요. 네, 저희들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이렇게 아침 일찍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